이 물리치고 당신을 앞세우면서 그들이 공공성의 주체가 될수 있는 가능성들을 제안해드리자. 우리가 아닌 예수가 주인이 아닌 바로 당신들 반란객이다라는 취지도 담겼고요. 결국 우리 공공을 확장하는 개념적 전환을 이루겠다는 뜻이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컨셉을 공공성을 바탕으로 가져오자. 그리고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오랜 시간에 담던 하버마스라는 미디어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본문장이나 담던 이것을 우리가 예수의 공간 안에서 유행자라고 하는 것이 큰 취지 하나예요.
조만간 시간을 좀 이렇게 한 게, 여기는 그와 같은, 아, 아시는 안 보면, 여기는 파라다이스, 메타 파라다이스는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신청을 해서, 컨셉들을 쪼개놔서 가입할 수 있는 주식회사에, 고객님들 멘탈을 신청할 수 있는 마음이고요. 그 다음에 가입을 같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. 이런 작업이 어머니인데요. 아, 정리합니다. 아, 정리하면서 또 이모선생님을 이쪽에 있는 걸 하세요. 그래서 그걸 달아서 할머니에게 가족의 소모의 뭔지 어린 시절 꿈을 무엇이었을까 그걸 상상해보면서 할머니들은 함께 형 시절의 꿈 상상 공간에 있는 게 넓게 꿈인데요. 장애인 같은 사람들을 같이 응원하는 아이들 뭐냐, 음식이다, 쿠키이다, 이렇게 하고, 지문서 나누고, 숫자로 만들어서, 성공을 이루고 있습니다. 그럼 여기는 이제 플레어인데요. 아까 소개해드렸던, 이전에 만들어진 아키텍트, 비주얼 아키텍트, 그 다음 아키텍트라고 하는데요. 이게 다 학생들이 만드는 거예요. 사업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, 교육도 하고, 교육한 요소가 나오고, 그 다음 부추도 만들어서, 상록지구의 아파트에서는 지금 현재 없는데 상록지구가 만약 아파트에서 보면 이렇게 해주시면 미래를 상상하면서 만든 아파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할 수 있어서 많은 예술들이 우리가 이제 안양적 예술을 다 되고 생겨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. 상록지구가 곧 재개발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고 자, 나오세요. 시계 단일경작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의 순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적응된 생물과 외래적으로 유입된 생물과 대비해서 살펴보는 그런 작업입니다. 작가는 상상적으로.
잠깐 앞서 질문입니다. 요즘 전에 나 물병이라는 소리를 했는데요. 처음입니다. 네, 네, 힘들었어요. 이 사람은 힐란드시아라는 사람이 실제 알바되신 분인데요. 이게 살아있어요. 그리고 얘는 수분을 먹고 거기에 땀 이런 거라고 막 뺏어가지고 먹어서 자랑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걸 왜 했냐? 이렇게 얘를 거치는 것은 파이프 그럴 수 있고, 자연 생명력, 그리고 예를 들면 삼각뿐이잖아요. 이거는 인공, 거기가 이제 안양 예술공원 뜬 건데요. 안양 예술 직구예요. 거기 나타나는 거는 자연들이 결국 인공적이 아니라 하는 것을 같이 생깁니다. 이상, 생태의 뭐, 에코스페이스의 표시가 있으면 영향을 끊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네,
아는 게 소음 아니고 아는 게 소음이었는데 이게 진짜 부분인데 진짜 부분이 원래 이단계까지는 상관은 내 자연성 그만큼 싶어하는 거는 그래서 사람이 오면 이렇게 알 수 없는 일이 내 집단은 그래서 한번 이 상태를 좀 주지 않으셨죠?